나왔어. 버터 치킨. 오. 와, 대박. 진짜 맛있겠다. 양고기.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양고기. 오, 야. 비주얼이 진짜 장난 아니다. 빨리 먹어보자. 와우. 인도가 예전에 영국의 식민지였잖아. 그렇죠. 그래서 이제 커리를 영국인들이 자기네 입맛으로 맞추면서 개발해낸 게 이제 버터 치킨이 된 거야. 어때요? 입에 넣으면은 녹아요, 고기인데. 버터 향도 은은하게 많이 올라오고 육질도 굉장히 부드럽고요. 여기 버터치킨 먹으면은 입안에서 버터 향이 좀 많이 돌아요. 이게 부드러워요. 진짜 맛있어. 진짜 1등 한 이유가 여기 있네요. 저는 이걸 밥을 이렇게 해서 먹어보겠습니다. 밥이랑 같이 한번 먹어봐요. 기절합니다. 밥이랑 먹는 기절해? 말은 게 싫다. 안 알려주고 싶다. 이게 소스랑 먹으면 약간 짤 수가 있는데 이렇게 라이스랑 같이 해서 먹으니까 딱 맞아요. 제가 제일 좋아하는 양고기를 한번. 보이십니까? 장난 아니에요. 이 육질이 장난치지 말고 진짜 먹어봐요. 정말 맛있어요. 말이 필요 없습니다. 어때요? 한국인 입맛에 굉장히 잘 맞을 것 같고요. 양고기 맛이 안 나. 양 냄새는 하나도 안 나고 식감은 오히려 좀 소고기 같아요. 자, 이번엔 그 밥 안에 있던 아, 그 양고기. 와, 대박 대박 대박. 안에 또 뭐가 들어있나 봐. 오, 오 마이 갓. 와, 와 이거 진짜 아, 대박이다. 와, 냄새 진짜 좋아. 이게 부위가 그런 건가? 왜 이렇게 너무 부드러운데? 그렇죠. 닭가슴살 끓는 것보다 더 부드러운 느낌이었어요, 지금. 이쪽 거하고 이쪽 양고기하고 되게 뭔가 매력이 달라요. 이거는 향신료가 안 들어가 있어서 한국인 입맛에 더 맞았다면 이거는 이렇게 보면 향신료가 씹었을 때 그 향이 입안에서 확 돌아요. 형은 버터치킨하고 이미 램고기하고 뭐가 더 맛있어요? 버터치킨 맛있어요. 확실히 이게 나, 이거는. 저는 양고기를 무척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버터치킨보다 이 양고기 더 훨씬 맛있는 것 같아요. 아, 그래? 네. 버터치킨 만세! 양고기 만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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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고기 만세! 오, 진짜 맛있게 먹었다. 준비됐나요? 됐나요? 보겠습니다. 혼내줘야 돼, 이럴 땐 막. 내셨어요? 라고. 주주주주. 어, 좋아요. 와, 이거 잘 지켰네. 말 잘 들었어. 감사합니다.